안녕하세요. 아재와 둘레길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새해를 여는 간절곡과 간절곡 소망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절은 먼 바다에서 바라보면 과일을 따기 위해 대나무로 만든 뾰족하고 긴 장대를 가리키는 간지대처럼 보인 데에서 유래된 지명이며, 곳은 육지가 바다로 도출해 있는 부분을 의미함으로 간절곳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일찍 해가 뜨는 곳으로 유명해진 곳이며, 간절곳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간절곳 소망길은 간절곳, 서울계곡공원, 신랑각시바위, 진화해수욕장, 명성교에 약 6km 정도,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간절곳 소망길은 해맞이를 통해 소망을 기원하는 바람의 의미를 담아 만들어진 해안길입니다. 간절곳 소망길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간절곳을 비롯해 동해안의 절경이 펼쳐지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가볍게 둘러보기 좋습니다. 5m 높이의 소망 우체통, 아름다운 간절곳 등대, 큰 날개를 편 풍차, 드라마 하우스 등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진화 해변은 넓은 백사장과 바닷물이 맑아 여름 피서지로 좋고,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놀았다는 명선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명성교는 진화와 강양을 연결하는 사장교이며, 주탑은 비상하는 한 쌍의 학으로 형상화하였으며, 조망이 좋아 일출 명소로도 좋다고 하네요. 또한 주변에 많은 맛집들이 있어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간절곡 가시는 길은 국토 2차선이라 너무 힘들어요. 간절곡 근처에 주차하시고 1시간 정도는 걸어야 할 듯 하고요. 보온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따뜻한 옷 꼭 챙겨 입으시고, 편의점도 많이 있으니 간식도 준비하셔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